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흥정하려는 마음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을 순종하기 전에 증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을 먼저 보여주시지 않으실까?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먼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주께 맡기지 않는 한 당신 스스로가 주님의 방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자기를 증거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증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 자신의 속성에 관한 한 당장이라도 증거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실체가 아닌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믿음은 감상적 감정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구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주제넘게 따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논리와 주장을 내려놓으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증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였던 우리 자신의 무례함에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주님께서 구원하시도록 맡기던지 아니면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변명하려 하지 말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순종해 보십시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주께로 오십시오. 만일 당신이 악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주님의 구속을 증거하십니다. 성령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논리를 증거하시지 않습니다. 상식적 결정을 내린 후에 성령의 증거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성령 자신의 속성 및 구속의 사역만을 증거하실 뿐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이성을 증거해 주지 않습니다. 만일 이성으로 성령께 따지면 반드시 어두움과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어리석음을 내버리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께서 성령의 증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